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4월 14일입니다. 설악산에 그 외국에서 이제 사업 파트너가 와서 며칠 갔다가 사실 어제까지는 뭐 거진 일을 못했고 오늘 이제 뭐 시장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악산에는 아직도 산 위에는 그눈 얼음이 좀 남아 있고 꽃도 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딸기도 팔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어젯밤하고 오늘 보니까 이제 파이 노드 정보 공유방 분들하고 파이 어벤져스 분들 정말 열심히 뭐 열심히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남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설악산에 있으면서 느꼈던 이제 자연에서 배우는 이제 돈의 경제학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요즘 딸기가 많으니까 원래 자연에서 딸기는 6월 달인데 지금 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하니까 빨리 나오죠. 한두 달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면은 씨가 발아를 하고 싹이 이렇게 트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죠. 시드링 뿌리를 내리고 이게 이제 뿌리가 점점 깊이 내리죠. 그리고 요 꽃이 피죠. 사실은 이때 물을 많이 줘야지 꽃도 잘 피고 열매가 맺는 거지. 뿌리는 막 내리는데 물을 자연에서는 괜찮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는 물을 잘 줘야죠. 그래야지 뿌리가 이만큼 컸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를 잘 해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참 이제 딸기가 열리는 과정인데 눈치 다 채셨죠? 자연에서 배우는 투자 돈의 경제학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받으시죠. 오늘 받았던 건데 뭐 하늘에 핀 꽃을 별이라고 하고 마음에 피는 꽃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 다른 개념의 사랑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고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날 만드세요. 이런 게 이제 참 굉장히 많이 오고 친구들하고 한테도 받고 뭐 이런 것도 뭐 다시 오는 봄 이런 거 카톡이 생기고 이제 이런 꽃도 여러 가지 꽃도 각자가 다들 찍어서 보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벚꽃에 진달래, 개나리에 막 이런 거 사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좋다 그러면은 자연에서 배우는 게 사실 없는 거죠. 뭐 선배님이 보내주셨는데 우이동 쪽에서 사는 이제 도봉산의 모습이죠. 참 이런 데서도 이제 녹색이 연두색 녹색이죠. 다음 달이 이제 5월 달을 보통 실록이라고 그러는데 뭐 날씨에 따라서 새로운 녹색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보고서 이거를 자기 에너지, 자기의 건강 에너지, 생활 에너지, 돈 에너지, 투자 에너지로 이제 자기가 튜닝을 하는 게참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주식시장 오래간만에 한번 보니까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니까 뭐 버진 잡뭐 잡주는 아니지만 동아약품 경방 메리스 뭐 대한통운 유유제약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가을에서 이제 겨울에 있는 거니까 뭐큰 열매가 열리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조그만 소위 이제 잡주. 삼성 다닐 때 보면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사, 삼성전자, 삼성후자, 삼성잡자 이래갖고 뭐 삼성증권 같은 거는 삼성잡사에 속한다 뭐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튼 뭐 시장에서도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가을도 지나고 겨울에서 초겨울인지 늦겨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주식들만 지금 오르고 있는 계절이죠. 많이 유사합니다, 패턴이.
그리고 주식도, 아니, 코인도, 여기도 이제 뭐 잘 유명한 주식들 없잖아요. 코인도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거 보니까,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코인이 아니라, 올스포츠, 자드롬, 후젝스, 타쿤 프로토콜, 이도를, 모피우스, 센티언트, 뭐, 잘 모르는 것들만 많이 오르는 이제 잡코인들이, 잡코인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블루칩, 흔히들 알고 있는 이름이 알려진 호가난 것들이 안 오르는 거 보면, 역시 여기도 이제 늦가을이거나 초겨울이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파이 노드 정보 공유방이나 이제 파이 어벤져스 분들 얘기했냐면, 자연에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사람들은 이것만 보지만, 이것만 봐가지고는 성공 못하던 사람이 성공을 한다든지, 젊었을 때 성공 못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성공한다든지, 젊었을 때 쓰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보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나무가 크면 밑에 아까 딸기처럼 뿌리도 전체 비율 중에 일정 비율로 크거든요. 이 뿌리가 자라는 건 겨울에 자라지 봄, 여름, 가을엔 안 자랍니다. 지금 뭐 파이 어벤져스 님들, 노드 정보 방 여기 계시는 분들 대화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전부 남을 도와주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파이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지금 뭐 코인이 좋은 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부탁한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다또 해주고, 이게 노드 정보 공유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분들도 뭐그 자기가 이제 캐파가 있으니까 많이 받지는 못하고요. 파이 어벤져스에서도 이제 이분이 이제 다 이렇게 또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고 계세요. 그뭐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뭐 대화를 주고받고 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아예 밥이나 사고 술이나 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미안함을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 뿌리에서 일하시는 거죠. 아직 지금 뭐, 그러니까 딸기로 따지면 지금 2단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꽃이 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죠.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뭐 여기 꽃까지 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일하시고 그렇게 남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죠. 참 이런 유튜브 하면서 온갖 입에 바른 소리는 다 하면서, 참 저분들처럼 저렇게 이분들처럼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돼서 뭐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할수 있는 거 찾아봐야죠. 그런데 저런 거를 이제 시장에서 보려면요, 아까처럼 상승률을 보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을 보셔야 하고 거래 강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뿌리를 보는 겁니다. 거래량하고 거래 강도. 거래 강도를 보면 큰게 뭐가 있나요? 제법 큰게뭐 별로 없지만 삼성중공업, 남해화학, 신한인버스. 거꾸로 가는 거지. 인버스. 삼성전자도 여기 있네요. 이게 거래량을 보셔야지 이게 겨울에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려면, 왜 그러냐면 다 아니지만 이 중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거래가 늘어나는 것들은 모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두주 사는 게 아니라 쭉 모아가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으로 이제 보셔야지 돼요. 가령 이제 뭐 코인으로 보면 파일코인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저는 항상 이제 거래량 보는데, 거래량 오실레이터하고 이제 거래량 상대 강도 같은 거를 보는데, 전반적인 거래량이 줄더라도 이렇게 상대 강도가 오르면은 이거는 모은다고 보셔야죠. 근데 거래량도 줄고 상대 강도도 준다. 그러면은 이거 아직 올라도 오른 게 아니죠. 거래량도 늘고 상대 강도도 는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거래량 오실레이터. 그다음 밑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뿌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이게 보셔야지 뿌리에 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에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돈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아까 거래량 괜찮았는데 뭐 거래량이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뭐 오실레이터 상으로 집중적으로 모으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강도는 요즘 다시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고 있고 뭐 세상 이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뭐 아이고 내거왜안 오르나 여기만 자꾸 볼 때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겨울이고 지금 봄이 봄을 기다리고 여름을 기다리는데 여기 봄뭐 보이나요? 전부 이런 식이죠. 전부 지금 뭐 여기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여긴데요. 여기에서 여기죠. 뭐 봄에 뭐 먹을 거 있나요? 일할 일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같으면은 상장된 코인보다 참 비상장 코인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세상 이치 아시는 분들이고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런 걸 이게 이제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이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지금이 이제 적립식 같은 거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 가시는 분들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안 오른다고 에이 하지 마시고 안 오를 때 사서 모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친구들이나 카톡방 같은 데서 꽃을 막올 때가 있잖아요. 항상 이제 계절에 맞춰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뭐 단오면 단오 설날이면 설 이게 오잖아요. 자기한테 막 오잖아요. 어떨 때는 귀찮을 정도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이제 자기 삶에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건 지금은 그냥 꽃이 피는 봄이지 뭐 꽃이 피는 봄이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할 때고 햇볕도 많이 필요로 할 때이기 때문에 영양분 공급을 해야 되고 밭갈이 열심히 해야 되고 모심기 열심히 해야 되고 할 때죠.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아 이거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주식, 내가 하는 코인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도 이땐가 보다. 그렇게 맞춰서 이제 하시면은 참 좋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파이 어벤져스나 파이 노드 정보 공유방 추천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꼭 가실 필요 없어요. 저분들 뭐 이렇게 숨기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래 갖고 또 이제 아시면은 자기가 뭐 파이노믹스나 뭐 파이사랑 뭐 아무튼 이런 뭐 주플릭스니 뭐 다우월드니 이런 분들 저런 데서 얻은 그 서로 간의 정보 교환으로 사람이 물리가 터지면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주고 하니까 저희 가면요 단어가 어려워요. 지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제가 쓰는 단어나 용어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파이 노드 정보 공유방이나 파이 어벤져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용어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피곤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뭐 아침에 친구 3일간 영상도 못 올렸고 마침 또 설악산에 가서 설악산에서 겨울도 보고 봄도 보고 왔기 때문에 영상 파이 노드 정보 공유방 파이 어벤져스에서 느꼈던 것,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서 느꼈던 것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봄을 잘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